지금 고사목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라인, 저 라인이 포항성 폭포가 내려오는 라인이고 길이가 한 350m, 3단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윗부분은 지금 온무에 다 가려버렸어요. 아, 이쪽에 폭포 3개 있는 거 지금 쭉 끌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안내가 나옵니다. 포항성 폭포 2.1km 정도 남았습니다. 가는 길이 이렇게 평범하네요.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강원도 속주시 설악동에 있는 토왕성 폭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토왕성 폭포는 설악산의 3대 폭포로서 설악산 신흥사 동남쪽에 석가봉과 문주봉, 보현봉, 문필봉, 노족봉을 뱅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바위의 한가운데를 딱 질러서 내려오는 3단 폭포의 350m의 긴 폭포입니다. 폭포의 모습이 선녀가 비단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듯한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산악 빙벽 훈련의 대표적인 장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토항성 폭포까지는 한 2km 정도 남았습니다. 계속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계곡을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그랬네요. 물이 엄청나게 깨끗하네요. 거기 보세요. 훤히 다 보여요. 이렇게 계곡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6단 폭포에서 와서 이제 비룡 폭포를 보고 토왕성 폭포까지 쭉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왕성 폭포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중입니다. 마지막 토왕성 폭포 전망대로 향하고 있는데 데크길이 굉장히 가파르네요. 숨이 조금 찹니다. 저 위에 올라가는 것도 보면은 굉장히 경사도가 심합니다. 잠깐 쉴 수 있는 데크 벤치가 있습니다. 경사가 거의 70도, 80도 정도 될 듯 합니다. 엄청납니다. 토왕성 폭포를 오르다가 잠시 데크길에서 쉬면서 주변을 둘러봅니다. 이제 토왕성까지는 100m 남았습니다. 이런 데크길이 끝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산행을 시작해서 3km 지점에 있는 토왕성 전망대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폭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토왕성 폭포는 물줄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 고사목하고 이어지는 라인이 토왕성 폭포 라인입니다. 여기서 거의 뭐 거리가 거의 500m 이상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쳐다보면은 물이 떨어져요. 저 위에서 안개가 자욱하고 정말 주변 산세가 끝내줍니다. 지금부터 토왕성 폭포 전망대에서 주변의 산세의 모습을 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왔다가 그쳤다 했는데 지금 산의 꼭대기에는 능선을 따라서 안개가 자욱합니다. 그리고 토왕성 폭포는 여기서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자세히 쳐다보면 물줄기가 흐르는데 지금 고사목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라인, 저 라인이 토왕성 폭포가 내려오는 라인이고 길이가 한 350m, 3단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멋지네요. 장관입니다. 토왕성 폭포를 줌으로 좀 당겨 봤습니다. 물이 흐르는 것이 보이네요. 쭉 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라인이 한 350m 정도. 전망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줌으로 한번 당겨서 폭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부입니다. 폭포가 흐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토왕성 폭포는 현재 명성 96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 100경 중에 하나에 속하며 3단으로 된 연폭입니다. 폭포의 정확한 길이는 320m 정도 됩니다. 상부가 150m, 중부가 80m, 하부가 90m 정도 되는 듯 합니다. 폭포를 온무가 다 가려버렸어요. 반절은 위에는 안 보이네, 안 보여. 실제 폭포가 여기에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이게 폭포예요. 이제 폭포가 안 보입니다. 저 아래로 내려오는 물줄기만 조금씩 이렇게 어렴풋이 보이네요. 높은 산의 정상에 있는 폭포라서인지 수시로 변덕스럽게 날씨에 따라서 폭포가 보였다가 분무가 폭포를 가렸다가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은 분무가 토항성 폭포를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상부는 현재 아예 보이질 않고 중부와 하부만 볼 수가 있습니다. 토항성 폭포의 주변을 한번 쭉 둘러보면서 토항성 폭포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부에 있는 산의 능선과 꼭대기는 전혀 보이질 않고 중하부의 폭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의 정상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폭포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이제 알 수가 없이 온무로 가득한 토항성 폭포입니다. 어렴풋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은 지금 온무에 다 가려버렸어요. 너무 멀리 있어요. 여기서 한 500m 넘게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계곡을 해서 요 아래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토항성 폭포 전망대에서 설악산의 주변을 쭉 한번 둘러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악산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토항성 폭포를 찾았습니다. 폭포의 길이는 320m로 중국의 여산 폭포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합니다. 수시로 운무에 가렸다가 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토항성 폭포. 주변에 병풍처럼 둘러싸인 암벽의 중앙으로 흘러내려오는 긴 폭포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에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